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이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몇 가지 주의해서 볼 표현들이 이 말씀 속에 있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망치도 꺾여서 부서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올무를 놓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결국 갈대아 사람의 땅을 황폐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에 대한 어떤 진멸의 그런 말씀도 계속 선포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바벨론의 군대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29절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모든 군대가 완전히 멸절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끝에죠.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에 선 것이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국 뭐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교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아주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아마도 바벨론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훼파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의 전쟁은 그저 그냥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보지 않고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본국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무르닥 신이 결국은 여호와의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하게 된 거죠.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잘되고 남들보다 앞서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될 때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값없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아주 가벼이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교만에 대해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뒤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결국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결국 이런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잘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교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지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낙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아일랜드 오늘은 커뮤니티 피스트를 합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 주님께 나오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잘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아.